안녕하세요. 죽지랑 TV입니다. 오늘 우리가 향하는 곳은 원주 법천사지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세워져 고려시대에 크게 번창했다고 하며 현재 사적 제46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국보 제59호를 보러 가보겠습니다. 법천사지 지광국사 탑비는 고려 문종 때의 고승이었던 지광국사의 행적을 기록한 비석으로 원래 국보 제101호인 지광국사 탑도 함께 있었으나 탑은 일제강점기에 밀반출된 후 다시 반환되었으며 현재는 복원을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원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래로 내려와 원주 법천사지 당간지주를 향해 걸어갑니다. 이번에는 장소를 옮겨 원주 비두리 귀부 및 이수를 찾아갑니다. 발음하기 힘든 이 문화재는 비석 몸체가 사라지고 남은 부분을 함께 말하는 것으로 귀부는 비석 몸체의 받침대, 이수는 머리 부분을 말합니다.
다음은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입니다. 현재 천연기념물 제16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으나 약 800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원주 거돈사지로 향합니다. 신라시대 후기인 9세기경에 처음 지어졌으며 고려 초기에 확장 보수되어 조선 전기까지 유지된 사찰로 현재 사적체 16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물제 750호 원주 거돈사지 3층 석탑입니다. 사찰의 중심 공간인 금당이 있던 터입니다. 이쪽은 교육을 담당하던 강당터입니다.
보물제 150호 원주 거돈사지 원공국사 탑입니다. 참고로 이 탑은 일제시대에 밀반출되었으며 현재 진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물제 78호 원주 거돈사지 원공국사 탑비입니다. 고려 현종 16년에 세운 것으로 당시 해동공자로 불리던 최충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하늘에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